예, 안녕하십니까. 큐아이 실장 맡고 있는 아까 김소영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그 준비한 그 책은 그 두려움 없는 조직, The Fearless Organization이라는 책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책의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우리 그 토론은 우리 큐아이 부실장을 맡고 계신 우리 두분 부실장님께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먼저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자는 에이미 에드먼슨이라는 분이고, 이분은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 종신 교수입니다. 1996년부터 하버드에서 리더십과 팀 조성, 의사결정과 조직학습 분야를 가르치고 있고, 25년 동안 심리적 안정감을 연구해 전 세계 경영학과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책은 조직 문화에 관한 책입니다. 조직이란 우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일하는 곳을 말하고, 문화는 살아가는 방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조직 문화라는 것은 함께 일하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 조직 문화를 바꾼다라는 것은 함께 일하는 방식을 바꾼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제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두려움 없는 조직이란 심리적 안정감이 있는 조직, 즉 구성원이 그 업무와 관련해 그 어떤 의견을 제시해도 벌을 받거나 보복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 환경을 가진 조직을 의미합니다. 저자가 서론에서 그 심리적 안정감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사과정 때그 저자가 그 의료 과실을 분석하는 연구팀에 합류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곳에서 의료진의 팀워크와 의료 과실 발생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팀워크가 좋은 팀이 실수도 적게 할 것이다 라는 가설로 연구를 시작했는데, 그 결과는 예상과는 완전히 반대로 팀워크가 더 좋은 팀이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한 의료 서비스 제공에는 팀 내의 원활한 소통이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팀에서 더 많은 실수가 나온다? 이것은 이제 저자가 생각할 때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고민하던 중에 저자는 팀워크가 좋은 팀은 분위기가 개방적이기 때문에 실수에 대해서 더 활발히 보고하고 서로 의논하는 것은 아닐까 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구성원들의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팀워크가 좋은 팀은 자신의 실수를 기꺼이 보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활발하게 논의하는 데 반해서, 그렇지 못한 팀은 실수를 감추려고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이 근무 환경의 차이는 심리적 안정감에서 기인한다고 확신하게 되었고, 이후 여기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은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용어가 대중화된 계기가 되었던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은 2012년부터 16년까지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를 시행하는데,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더 크다라는 명언을 남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구글은 세계적으로 매우 우수한 인재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팀은 최고 성과를 이루어내지만 또 어떤 팀은 다른 팀에 비해서 성과가 크게 떨어지는 것을 보고, 성공을 이루는 팀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장 중요한 요소 다섯 가지를 찾아내었는데요. 그것은 일의 영향력, 일의 의미, 조직 구조와 투명성, 신뢰성,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은 바로 심리적 안정감이었습니다. 즉, 개인의 실수나 약점이 비난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팀이 가장 최고의 성과를 낼수 있었다고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책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그 조직의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직의 성장 동력은 시대에 따라서 또 조직의 목표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산업혁명 시기부터 이제 과거에는 기업의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은 표준화였습니다. 물건의 생산 과정을 표준화하여 품질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고 불량품이 적게 나오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아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노동자들은 단 하나의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와 일본은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때의 원동력은 강한 위계질서, 상명하복식 기업 문화였습니다. 또 개인보다는 회사라는 시스템을 더 중요시하는 조직 문화는 단시간에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다 리더 개인의
극적인 성공 스토리는 그야말로 신화라고 불리면서 조직 구성원들이 본받아야 될 표본으로 여겨졌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계적인 조직 문화는 최근에는 조직의 성장의 걸림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조직 문화 속에서는 조직원들이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문제와 관행들에 대해서 침묵을 선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근거 없는 두려움은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없게 하고 조직의 생산적인 소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됩니다. 미국의 한 공장 기술자 조지에 대한 예시가 나옵니다. 생산 공정을 획기적으로 높일 아주 기막힌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이야기를 결국 상사에게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니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학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대답의 의미를 이제 모두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그 조직의 성장 동력은 무엇인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수한 인재입니다. 그리고 그 인재들로부터 나온 독창적인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우수한 인재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그 인재들이 항상 조직에 잘 적응하고 최고의 성과를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인재를 확보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털어놓고 공유할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 안정된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고, 이 책은 그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안정감의 의미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당황스러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응징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신의 실수와 우려를 기꺼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갤럽의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에서 자신의 의견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진다고 응답한 비율이 10명 중에 3명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비율이 10명 중에 6명으로만 늘어도 이직률이 27% 감소하고 안전사고가 40% 감소하고 생산성은 12%나 향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것만으로도 이직률이 저렇게 많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은 조직 안에서 나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직장의 조건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이렇게 세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은 지금 당신의 조직은 안전한가? 즉, 심리적 안정감이 있는 조직인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NICU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이야기입니다. 27주에 출생한 쌍둥이 미숙아는 굉장히 건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간호사는 고위험 미숙아들에게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폐표면 활성제를 투여하라는 교육의 내용을 떠올리면서 이 아이들에게 혹시 폐표면 활성제가 필요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사의 지시는 없었습니다. 이때 간호사는 문제를 제기해 볼까 생각했지만 결국 침묵하는 것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쌍둥이들은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침묵을 선택하는 이런 현상이 과연 일반 직원들에게만 한정된 이야기일까? 두 번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형 전자회사 재무팀에 새로 부임한 CEO의 이야기입니다. 인수합병 프로젝트를 검토하던 중에 심각한 오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직원들이 프로젝트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새로 부임한 CEO는 침묵을 선택했고 결과적으로는 프로젝트는 실패를 하고 맙니다. 이두 가지 사례에서 우리는 왜 이들이 침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상사의 권위에 도전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아는 지식이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닌가, 또이 상황에는 맞지 않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나에게 피해가 생길까 봐, 아니면 일의 결과가 나 때문에 더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조직에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침묵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이 책에서는 이제 조직에 만연한 근거 없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라는 말을 저희 많이 합니다. 즉, 심리적인 안정감이 결여된 그런 조직에서는 문제를 자꾸 제기하기보다는 거의 본능적으로 침묵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제 그 이유는 동료들로부터 자신이 무능하고 무지하고 또 업무에 차질을 주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조직에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침묵이라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을 선택하면 당장은 내가 안전하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포장이 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조직이나 기업의 혁신을 방해할 수 있고, 또 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고, 또 최악의 경우 인명 피해로까지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상반되는 두 가지 사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이제 테네리페 공항 참사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안전문화와 조직문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주 인용되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1977년 3월에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 테네리페 섬의 한 공항에서 KLM 네덜란드 항공사와 페남 항공사 두 대의 항공기가 충돌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합니다. 일이 안 되려면 모든 상황에서 모든 단계에서 계속 일이 어긋나고 꼬이는 것을 교수님들도 이제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날도 이제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착륙 예정지였던 라스팔마스 공항에서 이제 폭탄이 터지는 테러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평소보다 많은 항공기들이 이제 테네리페 섬에 비상 착륙을 하게 됩니다. 원래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게 되고 조종사들은 평소보다 더 예민한 상태였을 겁니다. 여기에 짙은 안개가 껴서 활주로가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합니다. 또 마침 이 KLM 그 네덜란드 항공기의 기장은 그 반잔덴이라는 굉장히 영향력이 막강하고 유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그런 기장이었습니다. 이륙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면서 이제 기장과 관제사가 이제 계속 대화를 하는데 소통이 잘 되지 않았고, 이를 알아챈 부기장은 뭔가 문제가 있음을 느꼈지만 결국 아무 말도 못하게 됩니다. 기장의 권위에 이제 감히 도전을 할수 없었던 것이죠. 기장과 부기장 간의 뭐 심리적인 안정감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나 항공기가 여전히 활주로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기장은 이제 오로지 이제 자기 판단만으로 비행을 시작했고, 결국 두 항공기는 충돌해서 583명의 사상자를 예고합니다. 이 사건은 이후에 그 승무원들은 누구든 비행 중에 어떤 이상이 감지된다면 자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라고 교육하는 승무원 자원관리 프로그램이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의료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확대 적용되고 있고, 특히 의료계에서는 환자의 안전 문화를 구축하는 데 이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대되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허드슨강의 기적으로 알려진 이제 항공기 사고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9년도 1월에 이제 항공기가 막 이륙하자마자 기장은 기러기대를 발견합니다. 몇초 만에 새들이 이제 엔진 사이로 빨려 들어갔고, 새들과 충돌한 즉시 엔진 두 개가 모두 작동을 멈춰버립니다. 이날 기장과 부기장은 처음 만난 사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장과 부기장 그리고 관제사는 서로 이제 맡고 있는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서로 정확하게 전달해 주었고 서로를 믿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빠른 판단이 가능하였고 결국 항공기는 허드슨강에 무사히 비상 착륙을 해서 희생자가 단한 명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두 가지 사례에서 심리적 안정감의 또 다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심리적 안정감은 단순히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직의 성공과 안정을 위해서 리더에게 무슨 말이든 할수 있는 관계라고 확신하는 것, 그리고 팀의 리더가 조직을 위해서 희생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안정감은 리더가 조직의 목적과 방향성을 팀원들과 공유했을 때 극대화될 수 있다, 이렇게라고 합니다. 2장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장은 두려움 없는 조직은 무엇이 다른가? 주로 이제 심리적 안정감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병원의 예를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미네소타주의 그 아동병원의 최고 운영 책임자로 줄리 모라스가 이제 부임했을 때 그는 목표를 한 가지 세웁니다. 환자 안전을 100% 보장하자. 단순해 보이지만 뭐 결코 쉬운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실수는 항상 이제 어느 상황이나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가 생긴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큰 문제는 의료진이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그 실수는 한 개인의 부주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이제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이제 유사한 상황이 닥쳤을 때 이제 비슷한 실수가 반복되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몰라스는 그 의료 과실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의료진이 과실을 적극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의료진의 의료 과실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고, 다음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1단계는 이제 토대 만들기인데, 의료 서비스라는 것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의료 과실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의 문제이므로 한 개인을 탓할 수 없다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서 의료 과실이 개인의 무능 탓이라고 생각했던 기존의 틀을 바꾸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거기에다가 100% 환자 안전이라는 목표 달성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는 인식도 같이 심어주었습니다. 2단계는 참여 유도하기입니다. 토대가 만들어져도 조직원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리스는 의료진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질문하기였습니다. 여기 이제 빨간 글씨로 써 있는데, 이번 주에도 각각의 담당 환자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만큼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까? 이러한 구체적인 질문은 예의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을 받은 사람은 다시 한번 자기들의 환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이고, 또 작은 문제점이라도 편하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즉, 리더의 이런 구체적이고 예의 바른 그런 질문만으로도 조직에는 심리적 안정감이 생기기 시작할 수 있고, 조직원들은 자연스럽게 참여를 시작하게 됩니다. 모리스가 사용한 또 다른 방법은 이제 환자안전관리위원회라는 팀을 만든 것입니다. 비난 없는 보고라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고, 의료진이 보고한 위험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그후 의료진들의 문제제기가 더욱 활발해졌다고 합니다. 3단계는 생산적으로 반응하기입니다.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리더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심리적 안정감의 구축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문제를 제기하였을 때 리더가 이를 무시하거나 오히려 화를 낸다면 어렵게 토대를 쌓고 조직원들의 참여를 어렵게 이끌었는데 이 모든 노력이 사라지고 말겠죠. 그래서 몰라스는 이것을 위해서 집중 분석 회의라는 것을 도입합니다. 의료 과실이 발생하면 관련된 그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하여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는 회의입니다. 누구의 잘못이었는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발견하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제 같은 실수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조직의 리더라면 이제 문제를 제기한 구성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가치를 인정해 줘야 되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향후 대응 방향까지도 제시해 줘야 한다라고 이제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여러 가지 이제 좀 사례들이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토대 만들기는 지금 당장 실패의 틀부터 바꿔라. 리더가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심리적 안정감을 형성하는 토대를 만드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상반된 또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구글 X의 토고온 프로젝트인데 이것은 이제 바닷물을 상업적인 연료로 개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연료로 만드는 데는 성공하지만 가격 경쟁력이 너무 낮아서 결국 이 프로젝트는 아무 소득 없이 종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팀원들은 그 실패에 대한 그 책임을 져야 할까요? 구글 X의 그 CEO인 아리스토텔로는 이제 구성원들을 이제 위험 요소가 많은 프로젝트에 참여시키려면 실패를 인정해주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실패를 통한 학습을 지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팀원들은 회사로부터 두둑한 그런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이제 반대 사례입니다. 이제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아마 교수님들 다잘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2007년에 그 마틴 빈터코닉이 그 CEO로 취임하는데 그의 강압적인 태도 때문에 그 직원들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를 만들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웠고 그 핵심 전략은 우수한 그 연비와 그 탁월한 성능을 앞세운 클린 디젤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이제 그 미국 정부의 환경 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려웠고 이를 통과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결국 기술적으로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엔지니어 팀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제 차에다 설치해서 배기가스 배출 테스트를 결과를 조작하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영진들은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서 발각이 되었고 이 때문에 폭스바겐사의 이미지는 크게 추락하게 됩니다. 결국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리더의 태도가 불법적인 일을 꾸미도록 만들었고 회사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2단계 참여 유도하기, 겸손하되 적극적으로 파고들어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두 가지 필수적인 요소는 상황적 겸손함과 적극적인 질문이라고 합니다. 리더는 내가 모든 답을 다 알고 있진 않으며 내 말이 항상 정답은 아니다라는 태도를 보이면 직원들은 오히려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더는 내 생각이 꼭 다수의 상식이라는 착각을 버리고 내가 정답을 모를 수도 있다는 태도로 질문해야 합니다. 3단계 생산적으로 반응하기, 실패를 축하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안전한 조직 환경을 만드는 리더의 마지막 임무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준 직원에게 생산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되고 실패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규정을 위반해서 실패가 발생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3장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3장은 최고의 조직은 어떻게 혁신을 거듭하는가? 심리적 안정감이 일단 구축이 된 후에도 꾸준히 상황에 맞게 혁신해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또 그냥 예를 두 가지 또 상반된 예시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픽사의 이야기입니다. 픽사는 우리 토이스토리 아마 안 보신 분 없을 것 같습니다. 토이스토리부터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 19편의 영화를 출시하면서 굉장히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픽사의 창업자 에드윈 캐멀은 그 성공의 열쇠로 솔직함과 실패할 자유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여기서 솔직함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솔직함이란 이제 숨김 없이 터놓고 이야기하는 문화이고, 픽사는 그 방법으로 브레인 트러스트라는 제도를 사용하였습니다. 브레인 트러스트는 그몇 명이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제작 중인 영화를 같이 감상하고 그 감독에게 감상평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방법입니다. 심리적 안정감을 바탕으로 한 그런 개개인의 관찰과 제안들이 모여서 더욱 훌륭한 영화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왜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뭐 중요한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 반대되는 사례로 이제 노키아의 사례가 있습니다. 노키아는 뭐 예전에 다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노키아 전화기 엄청나게 이제 우리 휴대전화 시장의 최강자였죠. 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폰들이 많이 개발이 되면서 노키아 그 점유율을 급락하게 되고 2013년도에는 결국 이제 휴대전화 사업부가 매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실패의 원인은 결국 회사 내의 두려움이라는 문화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매사에 신경질적인 CEO는 직원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고 따라서 직원들은 어떤 지속적인 혁신을 이루기보다는 경영진의 그 비위만 맞추려고 하였고, 결국 회사는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게 돼서 결국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제 발표는 이제 다 마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심리적인 안정감이 조직 성장의 원동력이 될수 있는 이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리적인 안정감은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또두 번째는 심리적 안정감이 있는 조직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이를 이용하여 조직의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발표 슬라이드가 보니까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렇게 그림 같은 거를 잘 뽑아 주셔서 그냥 책으로 읽는 것보다 훨씬 이렇게 시각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더 이렇게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토론자로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안태성 교수님하고 율댕 교수님이 계셔서 일단 두 분의 말씀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성 교수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도 재미를 느끼고, 그리고 좋은 조직에 대해서 얘기를 봤습니다. 근데 또 동시에, 오늘 그 워크숍, 학술 대회, 의료진 형상학회도 있었긴 한데, 리더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그 만들어내는 분위기에 대한 것과 그 분위기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잠깐 생각이 나는 이제 고전 이야기 몇좀 하나만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제가 좀 갖다가 붙인 글인데요. 뭐 다들 많이 아시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 양약 고구어 이어병 충언 여거이 이어행이라는 말이고 굉장히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약은 입에는 쓰지만 병에는 좋고 충언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동하기에 좋다라는 말이고 이 이야기가 처음에 나왔던 게 항우와 유방과의 그 관계에서 봤을 때 유방이 처음에 진나라를 들어갔을 때 거기가 너무 좋으니까 이제 자리 잡고 눌러 앉으려고 했을 때 부하들이 당장 나가서 밖에서 진을 쳐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왜 좋은데 나가냐고 막 화를 내고 안 나갔을 때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돌려서 나가고 그 결과 장차 이제 유방은 한 나라의 고조가 될수 있었다고 합니다. 조직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제가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되게 중요한 부분이 조직원들이 리더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조직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수 있는 유비와 조조라는 인물이 좀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두 사람 다 굉장한 삼국지 다들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삼국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유비와 조조 둘다그 엄청난 난세에서 하나의 큰 나라를 이룬 인물들이고 아시다시피 유비는 인덕으로 많은 사람들을 모았고 조조는 뛰어난 사람을 보는 눈과 그리고 그 능력으로서 사람을 등용함으로써 각지에 있는 능력 있는 자가 조조에 모여들어서 두 나라는 커다란 나라로 이루는데 위나라와 총나라를 이루었었습니다. 근데 다들 그렇게 돼가지고 삼국지까지 되는 거는 많이들 기억을 하시는데 저도 그렇게만 기억이 나고 뒤에를 어떻게 해서 많이 사라지게 되었는지 나라가 어떻게 멸망하게 되어 가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꽤 많이 기억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저도 한번 다시 보게 됐었는데 이둘 흥한 거든 사람에 의해서 뛰어난 그 부하들에 의해서 흥하게 되었고 망하는 거는 이 리더들에 의해서 망하게 됐다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 부분 저는 요 부분 잘 몰라서 한참 있다가 뒤늦게 알게 된 내용인데 순욱의 그빈 찬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조는 자신이 업무를 크게 자신이 이제 나라를 많이 세웠다고 생각을 했고 이러자 이제 밑에 있는 부하들이 이 정도 업적을 세웠으면 이제 왕이 되셔도 된다라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천자가 있는 상태에서 왕이 되라고 하니까 조조는 기분은 굉장히 좋았는데 한실 그러니까 한 황제를 따르면서 조조를 승상으로서 섬겼던 그리고 조조가 위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큰 업적을 이뤘다라고 할수 있는 순욱은 위 왕이 오르면 안 된다라고 충언을 하게 됩니다. 위 왕이 오르게 되면 결국에는 망하게 될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조조는 그 자리에서 당시에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태사였던 순욱을 쫓아내고 그리고 나서 왕으로 다시 불러들이지 않는 채로 나중에 순욱이 아프다라고 했을 때 찬압을 보냈다고 합니다. 찬압에는 보통은 이제 그 영양식 같은 걸 넣어줬을 것 같은데 찬압을 열어봤을 때 순욱은 그 찬압이 비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아 이제 더 이상 나는 필요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별건 아닌 것 같았었지만은 생각을 해보면 이 순욱이 죽은 이후로 조조를 따르는 사람들은 조조에게 잘 보이려고만 행동을 했었고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이 뒤에 조조의 자식인 조조랑 그 조조의 아들 둘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로 라인 타면서 그 왕을 만들려고만 하는 쪽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조조에 있었던 위나라는 크게 되는 것 같았지만은 결국에는 위나라는 사마의에 진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조가 그렇게 왕이 됨으로써 자신이 나라를 차지하는 거에 대해서 나라를 뺏는 거에 대해서 조비에 이어서 뺏는 것이 당연하게 보이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아마 사마이도 그 나라를 뺏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즉 순욱의 충언을 거스름과 동시에 충언이 귀에 거슬림으로 인해서 충언을 한 사람을 배제하는가 동시에서 이 나라의
위나라라는 나라는 구분이 쇠퇴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릉대전인데 많은 분들, 저도 이릉대전은 사실은 게임이나 뭐 이런 데서만 많이 보게 되고 잘 기억이 안 나는 큰 전투입니다. 이릉대전은 유비가 관우를 온 나라에서 관우를 죽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전 군을 몰아가지고 온 나라를 치러 갔다가 이릉이란 곳에서 크게 패하고 전국에 있는 군사의 대부분을 손실을 하고 백제성으로 돌아가고 죽게 됩니다. 이때 나왔던 이제 대사에 대한 부분인데 제갈량이 찾아왔을 때 제갈량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비는 제갈량이 지금 가면 되지 않는다라는 충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 정도의 나라를 이루었고 자신의 세력이 이 정도가 되는데 왜 못하겠냐라고 하면서 강하게 몰아쳤고 많은 분들이 얘기 들었듯이 이릉대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비는 그 수하에게 살해당하고 이 나라는 국운이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비는 여기서 죽지만은 이때 제갈량에게 자신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였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갈량에게 많은 권한을 주고 힘을 실어주게 됨으로써, 당시에 이릉대전 이후에는 거의 국력이 바닥에 가까웠지만은 제갈량이 한동안, 촉나라를 세우고 위나라와도 싸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했던 게, 제갈량이라는 인물의 충신들의 이야기를, 리더가 듣지 않음으로써 수많은, 군사들을 소모하게 되고 이때 굉장히 많은 인재들이 손실이 됩니다. 이두 가지 조조와 유비가 그 업을 이루는 것과 동시에 업을 나를 없애는 데에서 가장 컸던 이유들이 하나가 부하들의 충언을 듣고 그대로 따라 했을 때그 나라들은 굉장히 커졌었고 그리고 그 부하들의 바른 말을 듣기 싫어졌을 때이 나라가 둘다 없어지는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에 나왔던 주제들이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고 많았었지만은, 인생 지선을 계속 돌고 돌고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된다라는 생각에 좀 고전을 가지고 와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았고요. 그리고 이게 또 저에 대해 계속,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하나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선입견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많이 느꼈던 부분입니다. 많은 직원들이 리더에게 얘기를 못하는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얘기를 했을 때 내가 해를 받을 것이다. 혹은 내가 얘기를 해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내가 있는 조직은 내가 얘기해도 어차피 듣지 않는 조직이다라는 선입견이 되어 있을 때는 얘기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선입견은 표현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나 사물 또는 주의나 주장에 대해서 직접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마음속으로 굳혀진 견해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얘기를 해보지도 않았고, 우리가 리더들에게, 그리고 조직의 운영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거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더 좋은 조직이 될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있지만은 동시에 얘기하자마자 안될것 같은데 아마 우리 조직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야기하지 않게 될것 같습니다. 이 선입견은 비슷한 표현으로 세뇌에 가까운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뇌라고 하는 거는 뇌가 씻겨져 있다는 뜻인데 그 세뇌된 것이 다시 바뀌는 데는 또 다른 엄청난 시간의 세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의 조직이 조직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조직이라는 선입견이 있다면 이것을 부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태성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잘 아는 삼국지에 있는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잘 해주셨고, 특히 이제 조직의 리더 입장이 아니라 조직원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익동 교수님께서 또 토론자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책 내용을 읽으면서 공교롭게 저희가 이제 저기 김소영 실장님께서 선정해 주신 책이 이제 조직과 리더십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방금 전 5시에 저희가 이제 QI 연수 강좌 내용, 이제 리더십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비슷한 내용을 이런 시각에서 저희는 책으로 보고 또 이런 시각에서 듣고 하니까 되게 인텐스하게 들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책의 말미에 이제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안정감에 대해서 자체 평가를 하는 항목에 대해서 한세개 정도 레퍼런스를 이렇게 달아놨는데 찾아보니까 이건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고 하는 저널에 저자가 이제 출판을 했던 내용 중에 있는 건데 이 저널에 있는 논문이 사이테이션이 한 2,000건인가 되더라고요. 상당한 논문이었던 걸 기억을 하고 한 번씩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가 쉽다. 실수했을 때 종종 비난받지 않는다. 문제 상황이나 불일치한 의견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조직 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부분, 기능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두 기꺼이 정보를 공유한다. 내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항목들에 이제 당연히 체크가 돼 있으면 저희 조직은 두려움이 없는 그런 조직이 될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뭐 안태성 교수님 말씀처럼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자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봤는데요. 이책 이외에도 저자는 다양한 책을 쓰셨었고, 제가 테드 토크에서 찾아보니까 이제 이 이전 책들 내용 중에서 팀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How to turn a group of strangers into a team 이라는 테드 토크를 이제 하셨던 적이 있고, 그래서 사실 팀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통의 가치관,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일정하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팀들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병원을 예로 들면 한 명의 입원 환자를 보는 데 있어서 평균적으로 한 60여 명의 의료진들이 팀을 이루어서 서로 모르는, 서로 본 적이 없었던 의료진이라고 해도 팀을 이루어서 이렇게 진료를 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하고, 디즈니 애니메이션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적어도 900여 명의 팀이 이렇게 협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을 틀기에는 요거는 조금 시간이 한 12분 정도로 좀 길어가지고 요거는 그냥 말씀만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situational humility, 그래서 내가 모르면 리더이지만 모른다는 거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표현을 하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구성원들이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질 때 결국엔 이건 심리적 안정감을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달에, 그러니까 코로나의 상황에서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셧다운이 된 상황에서 한번 다시 테드토크를 저자가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크라이시스 상황에서의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요거는 제가 한 4분 정도 되는 내용이라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공유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4분 정도 동영상을 보셨는데요. 그래서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현재 같이 이제 크라이시스 상황에서의 리더십은 이렇게 투명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하면서 어쨌든 불완전한 정보에도 신속하게 행동을 하고 일관된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권력을 서로 힘이 될수 있게 분배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책의 내용에서는 후반에 들어갔을 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운 내용인데요. 먼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기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조직,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침묵이나 조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결국에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스트레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뇌의 아미그달라나 히포캠프스에 영향을 미쳐서 상당한 정도의 이런 펑션이라든지 기억력, 이런 것들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이런 두려움 자체가 결국에는 성과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심리적 안정도, 그리고 우리가 뭐 QI 영역에서 뭐 업무 만족도 이런 거를 측정하기도 하지만 업무 만족도 이외에 과연 우리의 직원들이 얼마나 자기의 업무에 열정적으로 임할 수 있는가. 직원 몰입, 조직 몰입, 이런 텀을 써서 평가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병원에서의 QI 활동 중에서 뭐 간호 업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보면 업무 만족도 또는 조직 몰입, 이런 것들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서 QI 활동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저희 병원 이제
그 간호 팀장님들 중에도 이런 내용으로 이제 학위 논문을 쓰셨던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리더의 역할에 대해서 책에서는 재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리더와 새로운 신규 리더를 얘기를 하는데, 기존에는 정답을 갖고 지시를 하며 직원의 성과를 평가했다고 하면, 새로 나아가야 할 신규적인 리더는 정답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방향을 설정을 해주고 직원의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해서 목표를 성취하는 그런 식으로 재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되어 있고, 실패를 한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예방 가능한 실패, 복합적 실패, 창조적인 실패. 그중에서 예방 가능하거나 복합적인 실패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실패에 해당하는 우리가 고쳐나가야 될 점이고, 창조적인 실패는 무언가 도전을 했지만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와서 성공하지는 못한 신약 개발, 신제품 디자인과 같은 실패라고 하는데, 예방 가능한 실패는 이제 뭐 재교육을 한다든지 절차를 개선한다든지 시스템을 개선하면 해결이 될 수가 있고, 복합적인 실패는 이제 실패 요인을 분석하고 위험 요인을 식별하고 시스템 개선까지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문제들이 이루어져 있는 거라서, 저희가 병원 내에서 QI 활동이나 어떤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은 예방 가능한 실패와 복합적 실패를 타겟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만연한 조직에서는 낮은 심리적 안정감에 너무 높은 업무 수행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한 어떤 심리적 안정감이 상당히 떨어지는 내용들인데요. 만약 높은 업무 수행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높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러한 조직은 학습을 통해 꽤나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조직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조직은 거듭되는 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 조직이고, 그러기 위해선 심리적 안정감과 함께 솔직하고 침묵의 소리, 이런 활발한 의사소통과 경청하는 문화가 있어야 되겠다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보여드린 동영상을 처음에 보여드릴지 나중에 보여드릴지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처음에 먼저 보여드리고 들어가는 게좀 나을 것 같아서 하나 더 넣긴 했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면, 어쨌든 이런 식으로 두려움이 없는 조직이 만들어진 상황에서는 일상적인 우리가 조직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겠지만, 크라이시스 상황에서는 조금 더 바뀌게 돼서 결국에는 일맥상통하지만 약간 바뀌는 이런 식의 조직에 대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저자는 팀, 조직, 그다음에 심리적 안정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시는 분이고, 너무도 그 이해가 쉽게 책도 쓰시고 이해가 쉽게 강의도 하셔가지고 읽으면서 많이 그제 자신도 도움이 됐고, 처음에는 리더십, 조직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러한 크라이시스 상황에서는 리더가 모든 걸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절한 권력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일에 대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그거에 따른 슈퍼바이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중간 관리자나 아니면은 말단에 있다고 해도 결국에는 언젠가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중간 관리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리더십에 대해서도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익재현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발표자이신 김소영 교수님께서 쭉다 책을 정리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안태선 교수님하고 익동 교수님께서 이제 또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아주 내용이 뭐 책이 굉장히 길지는 않지만 아주 이렇게 컴팩트하게 그 리더십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잘 요약해줬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책을 소개해 주신 김소영 교수님께 감사하고,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디스커션 포인트가 있으면 서로 토론해 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뭐 토론하실 만한 내용이 있으신지요? 지금 내용을 좀쭉 보니까 전체적으로 리더가 됐을 때 귀가 잘안 들리거든요. 저 경험도 그래요. 제 경험도. 그 뭐라고 하지? 나름대로 경험이 있고 또
자기가 힘도 가지게 되고 어솔리티도 가지게 되니까 제일 문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내 방식대로 성공했다고 자꾸 느끼게 돼요. 그래서 남에게 잘 안 들어서라고 내 경험상.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되면은 그 밑에 아까 뭐 누구죠? 그 조조도 그랬고 또 유비도 그랬고 또 아까 그 책 내용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됐는데 아마 좀 여러분들도 지금은 의과대학 의사죠. 또 교수고 또 한 그 섹션에서는 그 나름의 그 뭐야 어떤 게 있기 때문에 밑에 사람이 하는 얘기가 되게 막 그 거슬리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 얘기했는데 그 나는 내 위치가 있고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은 이 귀가 딱 닫히더라고요. 제가 이 그림 보이나요? 그림은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름을 졌는데 아마니즘이라고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 방에 성공해서 올라왔으니까 내 방식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주위 사람 얘기가 잘 안 들리게 되는 그런 시기가 생기게 될 겁니다. 저도 이걸 제일 조심하고 있고 저는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어요. 다른 말은 못하지만 저는 기회 될 때마다 우리 후배님들한테 꼭 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자신도 모르게 되더라고. 아마 오늘 그 내용을 쭉 듣다 보니까 꼭 이 얘기는 꼭 해주고 싶었네. 그래서 아마 비슷한 얘기, 이게 아마 이제 리더가 이런 게 되면은 결국 아까 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애나 또는 같은 조직 있는 여러분들한테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저는 이제 그 이 책 읽고 그리고 아까 안태성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그 동양적인 뭐 이렇게 삼국지나 이런 거하고 이렇게 잠깐 비교를 해보면 동양적인 사고 방식은 삼국지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동양적인 사고 방식은 우리가 조직이나 뭐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게 겸허하고 온화하고 침묵하라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대두가 많이 얘기가 되잖아요. 그게 하나의 미덕이고 근데 서양적인 사고 방식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 거는 자기 의견을 얘기하라는 거거든요. 얘기하면 좋은 리더는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건데 그래서 동양하고 서양하고 그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실 저도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있습니다. 안 웃으시네요. 사실 제가 사실은 뭐 인성위가 연구소 소장을 하고 있고 한과의 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교수협의 총무를 했었고요. 그래서 교수협의 총무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아 내가 아랫사람들 주변의 교수들의 얘기를 듣고 전달자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반대로 교수협의를 제가 또 하라고 해서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이제 인성위 연구소를 하면서 또 들어보니 양쪽 얘기가 틀린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94학번입니다. X제너레이션이고 그 싸가지 없다는 오렌지족입니다. 저희가. 근데 저희 때는 말을 함부로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Y제너레이션 MG로 넘어오면서 말씀들은 하는데 윗사람한테는 함부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삭히거나 주변에서 얘기하고 뭉개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 탓을 많이 하는 게 이 MG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요즘에 좀 많이 들고요. 사실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뭐 그 샌프란시스코에 연수를 갔다 왔으니까 애플 그 캠퍼스 뭐 구글 캠퍼스 다 가봤거든요. 일단은 외형적으로는 투명한 유리로 돼 있습니다. 모든 건물들이.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원형 테이블이 있고 서양인들의 특징은 이름을 부릅니다. 수평적으로. 그래서 이게 우리 동양인과 서양인의 차이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60명 이상의 의료진이 한 사람을 본다. 이거는 미국의 의료제도가 돈이 비싸서 그렇고 환자가 적어서 그렇죠. 이제 그런 차이점이 우리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그 미국에서 친구들이 뭐 네이버, 저희 집 있는 데가 네이버가 있는데요. 한국에. 거기도 보면 유리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마 트렌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에가 환히 보이는 투명성을 강조한 건축물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도 저희 새 병원은 노비가 유료되어 있는 걸 알고 있어서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결국은 사실 심리적 안정감을 유발하려면 정말 애사심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저부터도 생각을 고쳐먹겠습니다. 아, 순천향 천안병원은 안 돼. 우리가 뭐안 돼. 이런 것보다는 대기할 수 있겠다. 대기하는 방향을 찾아보자. 요즘에 이제 이런 책들을 보여주시고, 저도 요즘에 사실은 심리적으로, 그 다음에 제 생각이 좀 사춘기를 겪는 것 같습니다. 책을 좀 여러 번 요즘 읽고 있거든요. 새끼에 새끼를 치면서 계속 책들을 읽어가니까, 뭐, 어떤 책에서는 뭐, 게으르다는 착각을 하지 말아라. 어디는 뭐, SNS를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저도 요즘에 사춘기를 겪고 있는데, 어쨌든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하는 걸 정착하기 위해서는 저부터도 이제 좀 밑에 사람들 의견을 좀 듣고 더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원장님 고생하시는데 많이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독서 토론회 오늘 상설의 서전을 읽게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수고해 주신 김소영 교수님, 그리고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안태성 교수님, 그리고 유익동 교수님, 여러 교수님 감사드리고, 모든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